XSFM입니다. IDWK 한 번 정도밖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기사 읽기 놀이에 써달라며 상당히 많은 제보들을 해주십니다. 뭔가 바보 같은 것이 나타나면 저희들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하죠. 작년 가을에요. XSFM25@gmail.com으로 박철진 씨가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추석 맞이 기사 읽기 놀이 이미 지났겠죠? 설날에라도 해주세요. 짧은 기사입니다. 저수지에서 떠오른 여성 시신, 신고한 사람 알고 보니. 뉴시스, 2019년 9월 10일, 10시 11분. 충북 제천시 의림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께 모산동 의림지 저수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물에 떠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한 사람 알고 보니가 제목입니다. 이제 끝나요, 기사는 곧.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끝났습니다. 신고한 사람 알고 보니였는데 알고 보니 뭐였을까요? 주민. 아니, 알아보지 않았죠. 거대한 함정입니다. 제보해주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설날의 기사 읽기 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 아, 들으신 목소리는 권소혜성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소혜입니다. 네. 설날의 고정픽. 네. 반갑습니다. 아, 덕질인이 저기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500만을 50만으로 잘못 읽은 멍청이 홍성갑입니다. 네, 그것 말고도 잘못한 게 많은데. 아니야, 아, 본인이 모르네요. 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아, 성갑이 형이 오늘 좀 업됐어요. 왜요? 옆에서 보니까 지금 좀 업돼 있어요. 그래요? 네, 이런 선물 줘서 그런가? 네. 이런 날은 조금 위험하거든요. 아, 맞아요. 성갑이 기분 좋은 날 방송 진행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니, 좋은 이유가 뭔데? 때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내가 좋은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요. 아, 농축산인이 앉아 있어요. 네, 명절 때 마다. 근데 나도 스케줄 밑도 빼놨잖아. 나 너무 이상해. 평균 내면 1년에 4번은 봐요, 그죠? 그렇죠. 네. 명절 큰 고모인가요? 큰고모까진 아니지. 세배해야겠네. 그렇죠. 왜냐면은 오늘 아까 텔레그램에서 저 대본을 정리해가지고 농축사인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대본마다 제목을 딱 붙여놓잖아요. 아. 네. 근데 그 텔레그램은 앞에 몇 글자 보여주고 점점점 한 다음에 뒤에 두세 글자 보여줍니다. 모바일판에서 그렇죠. 네.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 점점점. 급식.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 점점점. 꼰대.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 점점점. 은정. 급식꼰대. 은정. 네. 우리들이 라떼를 알아. 농축산인의 기사들이 많고요. 네. 아, 오늘은 문학인이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바로 5분 거리에 사는 이경혁입니다. 사실 5분 거리면 걸어와도 되거든요. 꼭 저렇게 저 대포를 나를 것 같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플렉스죠, 플렉스. 네. 자전거에 플렉스라고 안 써 있어요? 네. 언젠가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와 녹음이 겹치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왜요? 내 자전거가 더 좋다는 거를. 아, 아, 안승준 군 전기 자전거? 네. 아, 그 얘기 들었어요. 똥 자전거던데. 네. 그,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면 이게 문제죠. 네. 서로의 물건을 깎아내립니다. 네. 그리고 집, 서로 배우자 네. 등등등을 서로 말하느라 바쁩니다. 네.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권소혜 성우가 그 광고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되나요? 아, 네. 아, 저 이거 저번에 제가 발음을 한번 절었던 거라서 또 긴장되네요. 뭐였죠? 콕 집어 콕. 지금도 절고 있지 않습니까? 콕 집어 콕. 콕 집어 콕.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 김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간 좋은 18 어른들의 동반자 아름다운 재단. 물론 80살 어른들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발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잠... 야야야! 끊어!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예, 맥주 효모가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리뉴얼 돼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혐오가 아닙니다. 네. 효모입니다. 기분 좋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 저 전 회사에. 아니, 이런 피드백이 많았어요. 네. 맥주 혐오 광고인데 맥주 혐오로 들었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전 회사 1층 전시장에 그 청국장을 놨었는데, 호모균이 살아있는 거. 혐오 발언이네요. 혐오 발언, 호모균, 뭐. 네. 새로운 브랜드, 독일산 맥주 효모의 함량을 늘리고, 비오틴의 함량을 기존 대비 188% 늘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드는 대로 늘려봤는데, 재보니까 188% 늘어난 거죠? 최대한 늘려보자. 깎아내릴래? 아, 이게 왜 깎아내린 겁니까? 그,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셨다는 거죠. 알았어요. 거기에, L, 페닐 알라닌, L, 로이신 등, 아미노산 10종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한선 교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네. 맥주 효모 특유의 풍미 때문에 분말 섭취가 어려우셨던 분들 걱정 마십시오. 정제로 나왔습니다.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해졌습니다. XS몰에 지난 가을과 추석을 수놓았던 제품이지요. 인체 상부 어딘가에 효과가 있다나 뭐라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설이 어딘가에 떠돌고 있습니다. 법 때문에 하면 안 되는 말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거나 말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구입하고 또 구입해서 품절되니까 전화해서 찾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또 폭풍 같은 인기를 누리고 나면 물건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큰 회사가 아니라서 그 엄청나게 많이 생산 못해요. 그전에는 XS몰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설날맞이 세일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왔고요. 목요일 순서에는 언론사의 에디션이 기능 고장을 일으킨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 덕질인의 첫 기사예요? 네, 저는 오늘 좀 미스테리한 기사들을 몇 개 갖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입니다. 벼랑 끝 자영업, 명동도 권리금 3억에서 0원. 한국경제 2019년 12월 30일, 17시 31분. 네, 심지어 A1면 1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면에 나간 네. 기사입니다. 네. 기업하기 힘든 나라 4. 거리로 내몰린 소상공인들. 수억 원 날리고 폐업 눈물. 이 기사는 시리즈 기사의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네. 전통적인 돌림 노래입니다. 약간 길어서 제가 기사 전체를 요약을 해드리면 실제 소상공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을 비판하는 구성입니다. 네. 한 요 몇 달, 요 몇 년 동안 명절 때마다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이런 기사들이. 네. 네. 통계도 갖다 쓰긴 하는데 숫자는 주로 사례 속 금액의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좋습니다. 사례 중 하나를 보면 이런 식입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12월의 오전 7시. 올해 91살인 정모 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점심 장사했을 반찬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오전 11시까지 4시간 일했다. 올 들어서는 점심 손님이 빠지는 오후 2시까지 7시간 일한다. 사장인 아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종업원 한 명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슬픈 사연이네요. 정 씨가 일하는 시간은 크게 늘었지만 월 급여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나마 아들은 최근 두 달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월 150만 원씩 대출을 내 식당 운영비로 털어넣었다.
식기와 수저를 다시 한번 닦는 정 씨의 손이 시려 보였다. 네, 91살에 오히려 줄었고 아들은 또 빚만 늘어나고 있고 참 네. 슬픈 이야기고요. 네. 최저임금 상승의 명암을 짚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의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기사의 절정 부분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요? 하필이면 숫자 때문이었는데요. 네. 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시내 식당과 편의점 한 곳에 최근 한 달 회계 장부를 들여다봤다. 둘 다 10년 이상 영업해온 가게다. 중구에서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파는 A 식당은 지난달 1,125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식당 사장인 조모 씨는 10만 6천 원 손실을 봤다.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에서 나갔다. 주방일 등 상당 부분을 조 씨가 하는데도 3명을 고용하는데 600만 6천 원이 나갔다. 고기 가격 등 음식 재료비 334만 원, 가게세 150만 원,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이 51만 원 들었다. 자, 계산해볼까요? 이 계산은 맞습니다. 네. 제가 역산을 해봤는데 자꾸 제 눈에 밟힌 것은 3명에게 600만 6천 원, 즉 1인당 평균 2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200만 원을 지급한 인재가 3명이나 있는데 상당 부분의 노동은 사장 자신이 합니다. 주방을 비롯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3명이 필요한 것일까? 식당이 넓어서 서빙과 청소 등의 일을 나눠서 해야 하는가?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중구에서 150만 원 월세의 가게가 클 수 없어요. 그렇죠. 아니요. 서울 중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아니요. 서울 시내 식당이라고 써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럼 뭘 말하고 싶었던 거야? 자른 거야. 미안해. 내가 지금 뭘 잘라? 이걸 내가 잘라줄 줄 알아? 뭘 잘라? 아, 지금 잠깐 착각했네. 네. 오사카의 추억우에서. 아니요, 근데 내가 네. 네, 말했지 신나지 말라고. 이게 그러게 150이라도 싹 그 넓은 곳이 있을 수도 있죠. 알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바보일 수 있어. 저기는 한 200이겠지 했는데 150일 수도 있잖아. 중구 지리에 어두울 수도 있어. 중구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아니 여기 저기 힙지로잖아. 힙지로. 농축사한테 물어보면 되죠. 네. 중구에 150만 원에 네. 넓은 식당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불가능하죠. 옛날 딴지일보 있던 데는 되게 쌌는데. 사무실하고 식당은 또 다르죠. 근데 최근에 을지로 중구 일대가 또 새롭게 떠가지고. 예. 맞아요. 아, 10년 전이면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네, 어쨌든, 아니, 설사 그렇다고 쳐도, 150에 그렇게 싸게 구해서 3명이 커버해야 될 정도로 넓다고 쳐도,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이라는 소수는 틀렸죠. 주방 일 등 상당 부분을 사장님이 한다. 라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 네. 설마 그러면 혹시 넓고 세 명이 커버해야 하는 그 영역도 넓어서 사실 다들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 명이 게으르거나 무능을 해서 결국 일은 사장이 다 하는 걸까? 그럼 진짜 슬픈 스토리죠. 주방에서 열심히 이렇게 요리하다가 나와서 또 청소하고 제가 그 마음이 뭔지 압니다. 다시 돌아가서 나한테 왜 그걸 날 보고 얘기하니? 화장실 청소할 때 종종 그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날 보고 얘기하냐고. 에디터는 눈을 내리고 있었어. 눈을 깔았어. 날씨가 흐리네요. 그러면 또 의구심이 생기죠. 그런 3명을 왜 평균 200씩 조각만 쓰고 있는가. 자식들 아닐까? 사회이사. 어차피 사회이사죠. 어차피 저기 등록금처럼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큰아들 작은아들 말면서 네. 말할 때는 시동생 뭐. 금수저네. 그리고 은근히 식당 일이 주방으로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금액은 미스테리입니다. 왜 3명이나 쓰고 왜 600만 원이나 나가는가. 600만 6천 원의 미스테리. 네. 투자장가? 투자장가? 아, 고용을 주식이에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뭐예요? 난 투자까지 했는데 여기서 일까지 해야 돼? 주주 아니야? 주주.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1원씩 600만 주 모여가지고. 성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가 한 달 동안 거둔 매출은 5,121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 중 3,739만 원이 제품 원가였다. 아, 이거 표현 못됐네요. 언론들이 이 장난을 정말 많이 쳐요. 매출 얼마라고 얘기하면 그 돈을 그 회사가 다 번 것 같은 착각을 주게 만드는 방법을 되게 좋아해요. 돈 많이 번 것 같으니까 오, 돈 어떻게 해서 많이 벌었나 혹은 뭐 띠껍다 이런 이유라서라도 기사를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매출은 매출에 지나지 않죠. 중요한 건 매입이죠. 근데 그 매입이 있다는 게 하지만이래. 하지만 매입이 있다. 하지만 원가가 있다. 뭔 소리야. 그냥 돈만 벌길 바래?
박 씨의 손에 들어온 1,382만 원 가운데 610만 원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나갔다. 박 씨와 아내가 번갈아가며 하루 24시간 중 10시간을 가게에서 일했지만 남은 시간 편의점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다. 편의점 본사 수수료로 345만 원이 나갔고 가게세와 각종 공과금으로 250만 원 정도를 냈다. 결국 박 씨가 손에 쥔 돈은 177만 원. 월급으로 환산한 올해 최저임금 174만 5,150원을 가까스로 넘겼다. 네. 혹자는 이제 가계세와 공과금을 합쳐 250만 원이라는 부분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250만 원이면 편의점 한 달 전기세도 안 되지 않나요? 전기요금. 전기요금. 네, 그것도 좀 이상하죠. 가계세라고 하면 틀린 말이잖아요. 월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계세? 세금을 자꾸 연상하게 하는데. 우린 몰랐는데 토지 공개념이 벌써 시행됐나 봐요? 네, 어쨌든. 이, 네. 근데 또 저는 조심하게 됩니다. 워낙 그 숫자의 자릿수도 못 읽는 인간이라서. 네. 임대료는 워낙 다양한 경우에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야 보죠. 아, 알았어요. 제가 눈에, 제 눈에 띈 부분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합쳐서 610만 원이라는 부분입니다. 610만 원. 점장 부부가 지금 24시간 중 10시간을 일한다고 하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은 그럼 하루 14시간을 일합니다. 네. 한 명은 아닐 테고 한 두 명 정도를 쓸 겁니다. 보통 네. 편의점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3교대를 하니까요. 대충 10시간을 일한다고 보니까 아마 오후 시간을 좀 길게 책정을 해서 그 시간을 부부가 하고 야간과 오전을 아르바이트로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시간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610만 원을 30일로 나눠보면 20만 3천 원이 좀 넘습니다. 네. 즉 인건비 지출은 하루에 2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시급으로 나누면 14,500원이 듭니다. 제가 지금 편의점은 최저 시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저 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주고 있는 편의점의 현실을 볼 때 급여만 놓고 보면 이 편의점은 꿀알바입니다. 물론 뭐 법대로 한다고 치면 야간 수당도 생각할 수 있고 주유수당. 예, 주유 수당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실제로는 그걸 많이 안 주죠? 예, 예. 여튼간에. 어쨌든 그걸 합치더라도 14,500원이 시급인 꼴인 것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편의점이 엄청난 번화가에 있어서 두 명씩 써야 돼.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업무 난이도가 높으니까 뭐 그래서 시급이 높거나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동구에 있다는 이 편의점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동구 무시한다는 거예요? 한양대 왕십리 수도 있어. 번화가에 있으면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 수준이기 힘들거든요. 아, 네, 그건 맞아요. 무엇보다 점장 부부가 번갈아가며 근무하다가 나머지 시간에만 아르바이트를 쓴다고 했어요. 네. 두 명이 필요한 업장이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럼 근무의 난이도가 높아서 시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한 타임에 두 명씩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또한 미스테리가 됩니다. 아들설. 계속 밀고 있었지. 나는 사회이사설. 둘 중 하나면 성가비는 망했습니다. 내 이놈 요즘 사회이사 없는 자영업자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리하여 좋은 사례를 열심히 수집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사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미스테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사를 편집을 하면서 기자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기사 읽기 놀이에는 칼럼을 제외하면 기자 이름을 안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의식이 이런 거라서 이 거짓부렁을 만들었을 기자는 전 이제 없다고 믿어요. 데스크가 쥐어짰죠. 이게 이제 저 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재미있는 게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경제지라고 말을 하면 제가 이제 소송을 당할 거예요. 그 착한 부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와라고 시킨 다음에 그렇게 안 써오죠? 그럼 그냥 혼 안 내고 자기가 고칩니다. 근데 바이라인에는 기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자 얼마나 불쌍해요. 경제지는 지금 한 3년 동안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덕질인이 그렇게 열심히 골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망이 그렇게 저 촘촘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들어도 쉽게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죠? 대원의 대원. 네. 너무 잘 보여요. 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휴. 자,
간존. 어? 이거 왜? 그 소리 그만 듣고 싶거든. 악화된 간 건강,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밀크시술과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된 간조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간 건강, 간조은. 헬릭스미스.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두 번째, 아 이제 세 번째죠. 오늘의 세 번째 기사에서는 이 언론사의 기능 고장이 상당합니다. 보시겠습니다. 가. 또 하나요? 아, 가 하나 안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옛날식 개요를 써가지고 네. 어디 갈까요? 깜짝 놀랐어. 3-가인데 3-가인데 가. 무너진 K패션 생태계. 동대문 상가 20% 공실. 자, 동대문이 망했다는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거를 이제 문학인하고 덕질인이 동시에 골랐어요. 아, 진짜요? 네, 크로스됐어요. 보시죠. 매일경제 2020년 1월 17일 5시 58분. 동대문에서 20년 넘게 의류도매를 하는 정모 씨는 최근 직원 한 명을 또 내보냈다. 또 내보냈대요. 길어진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이거 띄어쓰기가 이거, 없어요. 이거는 그 아웃사이더 전용인가요? 갑자기 숨이 가빠웠어요.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단어를 아니 제 보셨어요. 저는 지금 제 원고 버전을 보고 있거든요. 제 네. 원고에는 띄어쓰기 돼 있어요. 그래요? 야, 힙합 모범 놀랐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나 봐. 누구 걸 복붙한 거야? 네, 보시죠. 길어진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정 씨는 3명을 고용하고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모두 내보냈다. 앞으로는 다른 점포들처럼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부가 교대로 근무할 각오도 하고 있다. 저는 지금 저... 난이도가 높다 이거. 그러니까 그 저 권순성우가 왜 웃었는지를 지금 생각해봤는데요. 순차적으로 모두 내보냈다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그렇네. 왜냐면 직원을 역순으로 내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역순 혹은 랜덤으로 내보내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씩 모두 내보냈다가 맞죠. 아니 번호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순인가? 입사순으로 이렇게 톡톡하게 그런가? 근데 입사순으로 내보내면 손해잖아요. 제일 경력자를 먼저 내본다는 얘기가. 아, 급여가 높아서. 일직원 때문에. 아, 나만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지, 뭔가. 아, 애정도? 순차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차 둔 거 아니야? 한시부터. 정말 궁금하고요. 아, 우리가 시간차. 시간차로 내보내. 너는 아침 먹고 가. 네. 너는 점심 먹고 가. 우리가 보통 순차적으로 세 명을 내보내는 건 킹오파 말고는 없는데. 그렇죠. 거기서는 순서를 정해놓으니까. 철권 태그 토너먼스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건 중간중간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역순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입이 10분의 1로 줄었다며 동대문에서 오래 일해왔지만 지금이 말 그대로 최악이라고 말했다. K패션의 성장을 이끈 동대문 의류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생태계의 핵심은 이 지역 도매상가다. 도매상가가 봉제업체, 물류업체, 디자이너는 물론 소매상가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생태계를 형성해왔다. 최근 경기 불황에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급증하는 데다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까지 겹치면서 도매상가부터 빠른 속도로 매출이 추락하고 있다. 네, 이 기사를 보면 동대문 의류, 특히 그중에서도 도매업은 아포칼립스인 것 같죠. 불황에 인건비 증가에 외국 저가 제품의 공격까지. 특히나 경기 불황에 다음에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라고 하면서 인건비를 강조해주는 본능을 과시합니다. 비용이 상승하면 원가가 상승했을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수도 있고 임대료가 상승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게 재밌는 지점이에요.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땐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임대료의 비중을 줄이느라 정신없습니다. 에디션들이. 네. 네. 업계 관계자들은 도매 시장 매출 하위 80%에 속하는 상인들은 모두 위기라고 보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매출이 줄어들자 사업을 접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도매 시장엔 상가별로 10에서 30%가량 공실이 발생했다. 자,
도매시장 매출 하위 80%에 속하는 상인들은 모두 위기라고 보면 된다라는 말은 입을 모아 말하기엔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복잡하고. 그 입을 모아서 아까 때나 도매시장. 형이랑 나라 입을 모아볼까요?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와, 그러면 블루맨 그룹 같겠네요. 뭐 순서 틀리면 도시매장들. 돌림 노래 하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겠네요. 옛날에 가족학관에 4명 해갖고,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래서 막 들었는데, 도매도시장, 뭐 이렇게 들리고. 오늘 내로 끝나겠나? 아무튼 입을 모으기 힘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도매상가 총 26곳 상점 11,215개 중 공실은 2,069개로 공실률이 18.4%에 달했다. 한영순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회장은 보통 설 때 임대계약을 연장하는데 관두겠다는 상인들이 속출하는 상황을 보면 올해 공실률은 억대? 역대. 역대. 저희 프린터가요. 죄송합니다. 네, 노즐 정렬이 잘 안 돼가지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네. 임대료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상인회 등에 따르면 전통시장 월 임대료는 현재 1층 70만 원에서 80만 원, 2층 50만 원, 3층 10만 원 수준이다. 3년 전에 비해서 약 30%나 줄었다. 동네요? 아, 이건 좋은 징조네요. 그럼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떨어졌네요. 이게 사실이면 지금 몰려가죠. 네. 예. 그리고 도매업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임대업 입장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약간 이상하지만 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좀 못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못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떠한 그 업군이 잘 되면 부동산 가진 사람들에게 수익이 더 많이 떨어져야 하는 게 중요 우선 아닌가 네. 정도의 멘탈이 보여요. 봉제업체도 직격탄을 맞았다. 아, JKT. 네. 직격탄 좋아요. 네. 네. 무슨 말인가요? 아, 이거 인생 개그에 약간 탄 좀 하나예요. 왜냐하면 유도 탄은 잘 안 맞아요. 다른 탄은 잘 안 맞아요. JMT인 줄 알았어요. 이 상태 한국 봉제 패션협회장은 몇 년 새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작년엔 30% 이상 급감했다며 봉제업체는 매년 10% 정도 폐업을 하고 나머지 업체도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봉제업체 외 디자이너, 원단시장, 물류서비스 등 동대문 생태계에서 도매상과 연결된 모든 업종에 연쇄 충격이 전달됐다. 박훈 산업연구원 박사는 관련 종사자만 20만 명이 넘는 동대문 패션시장은 도매상이 핵심이라며 도매상의 위기와 세대교체 실패로 지금 동대문 의류사업 생태계는 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뭐 임대업 얘기를만 쭉 뽑아서 한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도매업부터 시작해서 연쇄적으로 피해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기사가 금년 1월 17일 불과 며칠 전 기사죠. 그러네요. 저희들이 지금 22일에 녹음하고 있는데 5일 전에 지금 제목으로 다시 볼까요? 동대문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매일경제에 네. 따르면 동대문 의류사업 생태계는 상위 20%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생태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저희는 지금 기자 이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짧은 기사에 기자가 3명이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호혜의 정신으로 해석하자면 인터뷰 따고 통계를 찾고 전문가 만나고 했던 기자들까지 다 포함한 바이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볼 저널리즘은 아니다. 네. 그렇다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 다른 기사도 보죠. 네. 한국경제입니다. 패션 메카 동대문 제2 전성기 왔다. 한국경제 2020년 1월 19일 5시 58분. 이틀 만에 불안을 극복했습니다. 매일경제가 앞선 기사를 올린 후 이틀 뒤이자 야, 이건 거의 게임플레이 중계 수준인데요. 무슨 동대문 타이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최종 수정 기준으로는 네.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어로 가네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인의 힘이죠. 그러니까요. 한 이틀 만에. 제가 보기엔 이게 다 김치 덕분입니다. 불고기도 빼면 안 돼요. 너 오늘 무슨 어르신 역이니? 온라인몰 창업 열풍에 중보따리상도 돌아와. 도매상 연 2,000개 늘어. 네, 뭔가 이상하죠. 매일경제 기사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하위 80%가 없어지고 보따리상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을 들어와봤자 뭐
생존 불가능한 시장이라며. 그러니까요. 오래 일해왔지만 말 그대로 최악인 곳에. 네. 그 중국 보따리 향들은 왜 들어온 거예요? 네. 도매상 연 2,000개가 늘었어요. 네. 임대료가 내렸잖아요. 그쵸. 임대료 내리고 이틀 만에. 그러니까. 거의 비트코인이네요. 네. 불과 이틀 만에 동대문의 상황이 반전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이틀 때문에 네티즌들 중에는 동대문이 예수를 이겼다느니 하는 예수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도 3일이나 걸렸는데. 그러니까 네. 장사한 지 이틀 만에 살아나사. 오병이어의 이틀. 지난 14일 새벽 1시 동대문 디오트 상가. 상가 밖 도로변은 옷을 싼 짐들로 가득했다. 영하 5도를 밑도는 날씨였지만 패딩 조끼만 입은 젊은이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짐을 옮겼다. 상가 안에서도 20, 30대 남성들이 매장을 돌며 옷봉지를 부지런히 나르고 있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상가 APM 럭스로 옮겼다. 이 상가에는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더 많았다. APM 럭스는 여성 의류만 다루는 도매 매장입니다. 네. 동대문 패션을 쇼핑하러 온 이들이다. 패션 메카 동대문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틀 만에. 직격탄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온라인 개인 쇼핑몰은 저물어가던 동대문 시장을 다시 살린 기폭제가 됐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마켓 등의 옷가게를 연 사람 가운데 동대문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타일난다, 안다르 등도 동대문이 출발지였다. 무신사가 거래액 1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것도 동대문 기반의 쇼핑몰 덕분이다. 입점 쇼핑몰 상당수가 동대문에서 옷을 가져다가 판다. 한류는 중국인들까지 동대문으로 불러모으며 제2의 전성기에 불을 붙였다. 네, 매일경제 기사는 주로 인터뷰와 숫자를 썼는데 한국경제는 관찰의 방법을 쓰고 있죠. 그러네요. 예, 설득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까요? 곧바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나옵니다. 숫자도 동대문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 어, 네. 청평화상가 기준 시가는 미터, 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다. 네. 옷장사를 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상가 가격을 밀어올렸다. 의류 온라인 플랫폼 신상마켓에 등록된 도매상만 1년 만에 2천 개 늘어 1만 1,400개에 달한다. 소매상은 12만 개를 넘었다. 비록 임대가격 얘기는 아니지만 매일경제가 임대업자 얘기를 할 때와는 분위기가 180도 다르죠. 거기서는 임대료가 내려갔는데 네. 여기서는 그 판매시가 얘기는 하지만 올라갔어요. 이 때문에 제가 그 네티즌 반응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거는. 네.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보통 세 개 정도로 나뉘었습니다. 세 가지 설로. 하나가 아까 말한 예수설이고요. 네. 또 하나가 평행우주의 이야기 아니냐 하는 평행우주설입니다. 그게 제일 설명하기 편하죠. 관찰 결과로는 가장 소수입니다. 네. 그리고 매일경제기사가 의류도매업 얘기하다가 막판에 임대업으로 빠졌듯이 한국경제기사도 잠깐 어디론가로 빠집니다. 보시죠. 젊은이들도 동대문으로 향하고 있다. 이곳에서 사업 기회를 찾겠다는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도매상가에서 물건을 받아 옷가게에 보내주는 사입삼촌들은 젊어지고 있다. 원단상가와 도소매상가, 봉제공장 등 패션 인프라를 두루 갖춘 동대문은 하루 수만 개의 신제품을 쏟아내며 온라인 쇼핑 시대의 새로운 중심지로 재탄생 중이다. 이틀 전에는 그 도매상의 위기와 세대교체 실패로 동대문 의류 사업 생태계는 고사하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그 세대교체 잘 됐죠? 왜 고사한지 아세요?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아, 그래서 다 돌아가시고. 근데 불과 젊은 사입삼촌들이 들어왔구나. 이틀 만에 중국의 보따리 상이 돌아오고 도매상이 2,000개 늘었습니다. 사입삼촌들은 젊어졌고요. 젊어졌어요. 회춘하셨나? 동대문 의류 도소매상 연결 플랫폼을 운영하는 김준호 딜리셔스 대표는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동대문 상권이 제2의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기가 왔습니다. 이틀 만에. 현재 네티즌 반응에서 가장 다수설은 한국경제기사가 벤처기업이나 동대문 상인조합 중 하나에서 입금을 받고 썼을 거라는 입금설입니다. 그렇다면 저 마지막에 나온 딜리셔스라는 아, 업체가 거기까지 네 있습니다. 업체가 좋아 보입니다. 네, 업체가 잘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는 지금 바이라인에 두 명의 기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한국경제기사에는 두 기자 중 누가 혹은 데스크가 입금 혹은 향응을 받았는지 혹은 받긴 한 게 맞는지를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고 물은 들 답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소수설이고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은 어쩌면 정말로 평행 우주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사 중 하나가 알 수 없는 시공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주로 넘어온 거죠. 어느 것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의 기사도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그래서요, 경제지의 그 오프라인 취재들이 보통 대저 이러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낼 때 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직격탄을 맞아 고사 직전이다. 아니면 부활의 신호탄이다. 어떤 탄 중에 하나는 나와야 돼요. 직격탄과 신호탄.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것을 비슷한 시기에 얘기해도 언론 용어로 말하면 겐돌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이런 기사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그냥 전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그래서 맨 앞에 한 문단하고 맨 뒤에 한 문단을 빼고 읽는 게 좀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작년 설이었나 추석이었나 한번 경제지 기사를 가져왔었죠. 네. 그 인건비 때문에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사람들을 찾으라고 돌아다녔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못 찾고 그렇죠. 실패 실패 네. 실패. 아 동네근처 편의점 네, 하지만 힘들다로 끝맺었던 기사. 저는 이 두 기사가 사실 티키타카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새 사업이 열리려면 사실 기존에 뭐 고인물들이 좀 빠져줘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동대문 상가는 죽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상인의 정신은 아직 살아있지. 거기에 중국 보따리상과 제일 마지막에 의류 도소매상 연결 플랫폼이라는 맞아요. 새 기회가 왔으니 젊은 사람들이 여기 엄청 모였어 라고 얘기하는 되게 티키타카라고 보거든요. 맞추면 이야기가 그렇게 맞아들어 가겠습니다. 예. 근데 그 중간에 연결되는 시간이 이틀이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왔으나 여전히 하위 80%는 폐업 중이다. 아 그래야. 네, 이렇게 순환의 피드백이 완성. 아 트릴로지. 네. 그렇죠. 대장 영화들은 트릴로지입니다. 힌트를 찾았네요. 뭔데요? 여기 기사에 사입삼촌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근데 보통 사입삼촌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잘 안 해요. 네. 동대문에 일해본 사람이나 알지. 근데 2019년 12월 12일 한국경제기사에서도 사입삼촌이 진화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같은 업체 프리콜이었구나. 예, 대표가 있네요. 예, 사입삼촌을 플랫폼화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그럼 스타워즈인데요. 두 편 내놓고 이제 프리콜 앞에 하나 있고. 이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은 게 이건 꼭 그 동대문의 도매 시장을 연결해주는 뭐 앱을 만드는 일,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업계를 모바일로 집어넣는 플랫폼 사업은 반드시 엔젤 투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가 붙으면 보통 먼저 하는 일은 기자들 밥 싸매기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밥은 다양한 것들을 함축합니다. 네. 100인분의 밥을 먹었구만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여기도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뭐 사입삼촌으로 취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업체와 같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막 슬픈 얘기 해줘요. 그 왜 우리 강아지가 개들의 그 TV에서 개들의 짖는 소리가 좀 우울해 보이면 같이 울어요. 아 그래요? 네. 하울링하고 그래요? 신호체계가 있어요. 그런. 같이 울어요. 구슬프게 울어요. 왜 이렇게 사람 울리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든 뭘 하든 간에. 근데 그 문장들이 들어가면서 산업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학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새로 태어나기 위한 어떤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사만 소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해가는구만 으로 결론이 끝나요. 정권 탓하고 그 다음에. 그건 어느 정권이 들어왔어도 정말 맞지 않는 해석이잖아요. 여기에서 그 미디어가 가진 특유의 무책임함을 좀 느낍니다. 저는. 무책임했는데 데스크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뭘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아,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아,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오늘의 마지막 기사. 요것도 저는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농축산인이 들고 왔습니다. 수능 끝났는데 점심 먹고 가라. 무상급식에 붙잡히는 고3. 무상급식이 체포해 가나요? 영장을 내밀고? 그죠. FBI처럼 점심을 먹고 가라! Put your spoon up! 점심에 대한 미란다 원칙 같은 것도 먹기 싫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비건 메뉴를 요청할 수 있고. 네. 입을 안 열 수 있는 권리. 아, 그렇죠. 알러지가 있는 음식에 대한 거부권이 있으며. 중앙일보 2019년 12월 29일 5시.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 끝난 뒤 고3 교실은 오전 수업만 한 뒤 일찍 끝마치는 경우가 흔했다. 대학별 고사 준비를 이유로 얼굴만 비추고 학교하는 학생도 많았다. 뭐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능 끝난 고3들도 점심시간까지 남아야 하는 학교가 많아졌다. 고교 무상급식이 도입되면서 나타난 풍경이다. 하고 싶었던 문장이 여기서 나왔죠. 고교 무상급식이 도입되면서 나타난 풍경이다. 이게 나쁜가요? 싫은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고3 애들 뭐 학교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 네, 우리 모두 그랬잖아요. 네, 우리도 수능 봤었으니까. 요새 뭐 이렇게 수시 많이 끝나고 그리고 막 운전면허 딴다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오는데 무상 급식 때문에 잡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유로 빠지긴 하지만 밥 때문에 잡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아마 급식을 먹은 세대 중에 좀 앞쪽일 텐데 저는 네. 유상 급식이었거든요. 네. 저 고3 때 급식 먹으려고 남아 있었는데. 보통 애써 샀는데 그쵸? 밥 먹고 가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요. 특히 학교 이제 급식 현장에 가게 되면 이제 3학년 애들이 몇 명 빠진다라는 게 그 사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영양사들이 양을 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로스는 안 나요. 강제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보면. 네, 네. 근데 그러면 아까 문학인하고 우리가 예측한 게 맞아요. 인신을 구급해서. 그러면 막 이렇게 차 뒤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서, 나는 오이 안 먹어! 지금 당장 라면에서 젓가락을 거두고, 급식실 식당으로. FBI가 푸드 비버리지 인포메이션. 고함치는 거죠. 당장 젓가락을 거둬! 그러면 FNBI네요. CIA는 케이터링? 나는 커피 아이스크림 애플이라. 얘들아 왔는데 이거는 먹어야지 않겠냐. 못된 나라네요. 네. 다음 보시죠. 서울 송파구 A 고교의 고3 담임 정모 교사는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점심을 먹게 하기 위해서다. 너무 좋은 스승이야. 참 스승. 약간 비장한 BGM이 깔리면서 이렇게 빰빰빠밤빰. 점심을 먹여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수호할 자는 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까지는 수능을 본 고3은 오전에 일찍 보내곤 했지만 올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4교시까지 붙잡고 있다며 급식이 나오는데 안 먹고 버릴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굉장히 친환경 지향의 교사인 걸로 예. 추정이 되고요. 그렇죠. 음식 쓰레기.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무상급식하고 상관없이 학교에서 적어도 4교시까지는 잡아두라고 교육청 지침은 있어요. 보통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단축서 금지시키고 교육과정 정상화 뭐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일찍 내보내면 빠느자도 네. 뭐 했어요. 그 학교 일찍 끝나고 나가면은. 저는 일찍 안 나갔어요. 왜냐면은 네. 그 개봉 영화를 참 많이 네. 무상으로 보여줬거든요. 아, 그때는 그 저작권 개념이 좀 약해서 애들이 다운받아 엄마 학교에서 그냥 틀어줬죠. 네, 네. 97년이었어요. 그 영화 보고 뭐 대학 준비하고 그리고 뭐 취업 점심 먹고 집에 가죠. 좀 특이한 게 저는 여고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모레 뭐 이런 데서 커다란 그 메이크업 맞아요. 화장품 회사에서 그 화장품 샘플을 들고 와서 이렇게 그 방송실에서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실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도 굉장히 빵빵하게 줘요. 그 겨울마다 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1반에서 제일 예쁜 애랑 2반에서 제일 예쁜 애랑 누가 선정되는지 또 그거 가서 심사를 봐요. 인생 돌이켜보면은 수능 끝나고 학교 가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재밌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가서 밥까지 먹고 오게 되면 그 엄마 마음도 편하고 걔네들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조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조카가 고3이고 이제 우리 딸도 고3 됐으니까 했더니 유상일 때도 예, 잡힌다고 잡혀지지 않는 거고 무상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네. 사실 이때 수업을 안 해서 제일 피해보는 거는 수학의 확률 통계죠. 아니 세상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맞아요. 부분인데 아. 아무도 몰라요.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올해 1학기부터 고3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고3 수업일 수 190일 중 168일간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학교 재량에 따라 무상급식이 나오는 날을 정하기 때문에 수능 이후 급식이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것도 있다. 네, 뭐 고3부터 전면 시행을 했는데 서울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대구도 내년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네. 거의 그 일단은 고등학생 고3이 먼저 졸업을 하니까 고3부터 먼저 시행하고 그리고 올해 2학기부터는 고2, 고1까지도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전면 확대 중인데 이게 그 무상 그러니까 재량에 따라 무상급식이 나온 날을 정하기는 하지만 그 재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소풍 날 그리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정하는 게 있어요. 앞뒤로 붙여서 학교 뭐죠? 휴가가 아니라 방학을 좀 길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그냥 이렇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밥 주는 날을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서 하달을 하고 이 학교에서 이 밥을 억지로 먹이기 위해서 뭐 예산 낭비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무상급식 이제 시키죠. 네. 획일화된 뭐 행정 때문에 밥을 뭐 무상급식을 네. 안 주느니만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 그렇죠. 싶은 거군요. 왜냐하면 기자들도 이런 거 쓸 때 쓰라고 시키는데 논리가 부족해서 너무 힘들고 상사들이 밉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본 기사들 중에 그런 거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기업들이 전기를 골라 쓸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해놓은 기사였어요. 와, 말 만들기 되게 힘들었겠구나. 그, 무슨 말이야 그게? 감전돼봐야 돼요? 뭐가 좋은 전기인지 느껴보려고? 아니 뭐 수력발전, 화력발전 그런 걸 고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 전기에도 맛이 있나요? 지금 음질이 달라진대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 사람들 놀림은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따라붙어요. 닥터 헤드폰 가시면. 그러니까요. 한번 보시죠. 이전과 달리 수능 뒤에도 점심시간까지 학교에 남게 된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김모 군은 기말고사도 끝나고 진도도 다 나갔는데 할 일이 없어서 영화를 두세 편씩 보면서 점심시간을 기다렸다며. 네, 점심시간 기다린 거야. 밥 먹으려고 내가 보기엔. 진짜네요. 네. 네. 밥 때문에 학교에 남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아, 억울한가 봐요? 왜? 그냥 남아있는 김에 점심시간 왔으니까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지. 그렇죠. 밥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보통 대체적으로 저는 현장에 많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렇게 밥 때문에 잡혀 있었으면 그렇게 밥종 치는데 그렇게 구름대처럼 뛰어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빨리 뛰어가가지고 먹고 집에 가봐야지. 그리고 이게 학교의 룰인 거예요. 고3부터 먹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고3 먹고 맞아요. 네. 고2 먹고 고1 먹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수능 끝났으면 후배들한테 양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전히 지네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막 제일 그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조리사 선생님들이 너무 무섭대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와서 국통에 니네가 빠질까 봐. 저희 때도 막 2층에서 뛰어내리고 그랬어요. 네, 저희 교실이 2층이었거든요. 근데 그 피지컬이 되는 애들은 저희 시간 되자마자 거기 뛰어내렸어요. 아, 진짜 액션 영화네. 아, 3층에서 밧줄을 매달아 놓은 애들도 있어요. 네. 거기가 진짜 정반대여가지고. 레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평소에 그 밧줄을 어디다 숨겨야 했더니 이제 이 천장에 있는 슬레이트 있잖아요. 그걸 슬쩍 열면 거기 공간이 있던 거예요. 거기다 숨겨놓는다고. 와, 그 되게 원시적인 완강기네요. 네. 그걸 타는 놈들을 미친 놈들이라 불렀는데 걔네들이 제일 빨랐어요. 그렇죠. 언제나. 포토액션 현장이다 진짜. 네. 반면 고3 수험생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는 학교에 가서 밥만 먹고 집에 왔다. 이왕 학교에 가는 김에 공짜 밥까지 먹고 오니 좋다고 말했다. 자, 공짜라는 네. 단어를 부정적으로 네. 활용한 문장이 돋보입니다. 되게 못됐네요. 그래가지고 이 등장인물 설정이 억울한 사람은 실제하는 인간이에요, 김모구는. 네, 근데 공짜 밥 먹는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예요. 아! 나는 찾아다녀봤지만 커뮤니티 개 싫어하네. 아니, 나는 현실에서 찾아봤지만 이런 말을 하는 현실 사람은 못 봤고 게시판 가서 봤다. 라는 게 약간 읽히죠. 그렇구나. 학교 가면 밥이라도 먹고 오면 좋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런데 저는 이 공짜밥 먹고 오니 좋다는 사람을 좀 얌체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익명성 뒤에 숨은 네. 어떤 게시판 사용자. 와, 그러면 공짜 보도블록 위에서 왜 걸어다녀? 참. 적다. 여튼. 교사들 사이에서는 고3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만 늘었을 뿐 내실은 없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내실이 있으면 죽고 싶지 지금. 수능 다 본 애들을 미쳤어? 서울 네. 비고교 교사 박모 씨는 점심밥 때문에 아이들을 붙잡고는 있지만 좋은 수승 참 수승 붙잡다라는 표현 잘못합니다. 여전히 교실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면서 밥 먹기 전까지 학생들이 영화를 보거나 자는 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게 싫은가 봐요. 예. 네, 근데 꼭 그렇게 뭘 해야 돼요? 좀 좀 못된 게 자기도 고3 해봤을 거면서 왜 이렇게 못됐어? 이거 안 하면 어떡하라고. 우리는 자고 영화 보고 자고 영화 보고 애들이랑 한 달 동안 계속 나 그때 수능에 무슨 문제 틀린 거 우울하다고 후회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훅 가요. 그런 과정이 전 되게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지. 저는 수능 본날 알바를 구해서요. 야간 알바를 구해서. 네, 그렇게 네. 하는 친구들 많죠. 네, 야간 알바하고 퇴근을 학교로 했거든요. 저는 이때 영화 본 것들이 되게 괜찮은 문화적인 배경도 되어줬고 그거 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토론도 하고 친구들이 소설을 어디서 이제 가져온 거 같이 읽고. 와, 학교 되게 학구적이다. 저는 이때 주성치 영화만 주구장창 봤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도 그것도 나름 괜찮은 그럼요. 문화적인 경험이에요. 그럼요. 어쩌면 밥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기자를 염두를 하지 못한 게 그 한 끼가 유일한 한 끼인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합니다. 전국에 611만 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데 결식률 공식 결식률이 네. 한 10%예요. 그러면 610만 명의 10% 몇 명이죠? 60만 명이 넘어요. 예. 네, 그런데 그건 공식이고 비공식적으로 보면은 끼니를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청소년들이 거의 30% 육박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가정 형편의 문제도 네. 있지만 뭐 부모님이 챙겨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이 이거 오로지 좀 공부만 하는 공간이라고 설정을 해놓은 건데 밥을 주기 때문에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진짜 못된 기사인 게 우리가 무상급식 처음 도입됐을 때 논의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급식이 제공이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네. 도시락 같은 거를 집으로 배달해 주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그럼 이때 밥을 안 주자고 하는 거면은 이때에도 공백이 또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생각은 머리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되게 큰데 이게 지금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파구, 그러니까 이 기자 자체가 이게 뭐죠? 조사를 한 게 서울에 내가 보기엔 강남 3구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끝나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할 것도 많은데 특히 이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하위 계층이 몰려 있는 학교가 이렇게 그룹핑돼 있잖아요. 거기서 네. 보게 되면 점심 급식에서 먹는 게 유일하게 국과 밥 반찬을 먹는 유일한 한계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렇게 심각한 사람 아니잖아, 원래. 아니, 근데 그런 면에서 저도 기사를 보자마자 그것 때문에 사실 되게 화가 났거든요. 네. 진짜 못된 기사다 싶어서. 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양한 활동 혹은 다양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그 교류의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학교에 되게 중요한 기능이죠. 네. 실제로. 아, 그리고 고3들 의외로 윷놀이에서 또 꽂히게 되는 거예요. 윷놀이 진짜 재밌어요, 학교에서 하면은. 네, 맞아요. 윷놀이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랜덤함을 즐겨야 됩니다. 물리적인. 그 저는 사실 이 급식 혜택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고3 수능 끝나고 사실 고등학교 때를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이 수능 끝나고 남는 네. 시간이에요.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친구들은 다 여유가 있는 상태니까 네. 그때 막 미친 짓을 하기 좋거든요. 담 넘고 다시 담 넘고 들어오고. 아직 실기 남은 예체능 친구들 놀리고.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만약에 그때 당시에 혜택을 받았던 네. 제가 읽었다면 저는 엄청 상처를 받았을 그렇죠. 것 같아요. 공짜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네네.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시행을 통해서 고3 교실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11월 수능이 끝난 뒤부터 고3 교실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 최대한 수능 이후에도 학생이 식사하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조기 귀가를 줄이고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 네, 그러니까 저 고3 교실 정상화 문제는 검색만 해, 그러니까 요 검색어로만 해도 거의 십몇 년? 한 거의 2003년부터 계속 검색이 되는 거야.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이제 퍼져있는데 저는 이거 어른들의 진짜 감정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기 가만히 있는 걸 못 보는 거지. 전역한 예비역들 마음이군요. 네. 그래서 뭐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예비 대학생이 이게 대학 학점을 미리 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다 이거 폭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남권의 학생들이 그 지역에 뭐 창원대나 뭐 그런 네. 경남권 학교를 가면은 교양 과목을 미리 온라인으로 듣는 거예요. 아, 끔찍해요. 그리고 이 학점을 진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게 대학교 가서 해야 될 일을 그 고3 교실에서 하겠다는 거 온갖 그런 게 이 교실을 어떻게 해서든 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강박이 되게 있는 건데 그놈의 성실 콤플렉스. 그렇죠. 제가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금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서부터 벌써 바빠지고 그렇죠. 노동 현장에 나가야 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혹은 이제 알바를 안 하는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건 진짜 한국에 살아본 모두가 아는 문제예요. 인생에서 유일하게 백지예요. 네. 딱 한 달 반? 두 달? 그걸 꼭 굴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윤세민이 그 얘기 해줬는데 그 전역한 예비역들은 현역 군인들이 고생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얘기 들을 때 분노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해법이라고 느끼는 게 그럼 그거 가지고 화났다고 야 예비역도 굴려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체제상 그냥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은 어떤 정치적인 되게 인텔리한 입장 같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 힘든 게 분노해서 다른 데 분풀이하는 철없는 것 저는 그 이상이 아니라고 아니 읽혀요. 그리고 뭐 반년이나 됩니까? 그렇죠. 한 달 조금 넘잖아요. 바로 또 겨울방학 들어가고 좀 이따 졸업하잖아요. 그 반년 노는 건 긴 줄 알아요? 놀아보면 알아요. 네, 내가 이 그 아이씨 시작하기 전에 15년을 논 놈인데 짧어. 예. 금방 지나갑니다. 네. 밥이 볼모가 되는 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한 번씩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 보면은 그날 메뉴에 따라서 그 진짜로 왜 출석률이 달라진다. 아, 그렇죠. 그렇죠. 특히 수요일이 수다날이라 해서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인데 그런 날이 뭐 돈가스도 나오고 함박스테이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도 잘 안 나오는 애들도 점심시간 맞춰서 그냥 30분 전에 오는 거야 학교. 근데 저는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잡고 그리고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일한 유인책은 지금은 밥밖에 없죠. 네. 그리고 국가가 마련해놓은 이러한 시스템들의 체계들에 대해서 언론이 공짜라는 단어를 쓰는 걸 무조건 나쁘다고 이해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계속 먹히죠? 그럼 박근혜 정부 때 많이 했던 거 있죠? 그 저 사병들한테 복지 혜택 다 뺏어간 거. 사병들이 공짜 밥을 먹으려고 휴가를 늦게 나간다. 이게 뭐야? 와, 그런 말도 하고 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비누 뺏어가고 못 뺏어가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까 권소희 그거 다 돈 주고 사죠. 예. 네. 아까 권소희 선거가 기분 나쁠 것 같다고 했던 얘기를 지금 제가 느끼네요. 저 그 얘기 듣자마자 기분 나쁜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례가 왜 떠올랐냐면 저는 정말 토요일에 휴가 나갈 때는 아침을 점심까지 먹고 나왔거든요. 그건 좀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군대리아보다 맛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그건 진짜 이상한 케이스예요. 저는 아침도 안 먹고 나왔는데. 유승균 PD가 근무했던 그 곳이 그곳에 뭐 피자집도 있고 호프집도 있었던 좋은 부대였기 때문에 나는 그 맛있어. PD 입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생각해봐. 아, 우리 사실 왕고가 진짜 잘했다니까. 저는 강원도 인재였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있어요. 맞아. 빨리 나가야지 고속버스를 하나라도 앞에 걸 타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아, 네. 네. 저는 서울에서 공부했어요. 네. 여튼. 두 정거장이었대, 집까지.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간 좋은을 먹어야지. 간 건강? 간 좋은 헬릭스미스.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진짜로 공짜라는 단어가 제일 나쁘다. 네, 맞아요. 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 외에도 나쁜 단어가 많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기사 중에 가장 못돼 먹었네요. 뒤에 더 있어요. 네. 하지만 한정된 무상급식 지원을 수능 이후에 집행할 경우 정작 학기 중에는 돈을 내고 급식을 먹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고3 학업일수는 190일이지만 무상급식은 168일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듣는 학기 중에는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역설이 생긴다. 여기도 못된 단어 나왔네요. 한정된. 그런 경우는 없고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중간중간에 재량 휴일부터 해서 좀 시험 기간에 점심을 주는 학교도 있고 그 수업일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밥은 안 먹고 이제 일찍 가게 되면 네. 그건 포함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조율이 되고 지금 이렇게 결식 비율을 줄이는 게 거의 국가적 시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방학 때도 그렇죠. 어떻게 변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학교에다가 막 신청을 해서 아 누가 급식 지원을 받는데 이런데 이제는 학교도 몰라요. 몰라요. 네. 학교는 그냥 플랫폼 역할만 해줘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문자 줘요. 그러니까 신청하세요. 그러면은 각 그 주민센터 하나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학교에서 누가 지원받고 안 받았는지 모르고 역설이 생길 리도 없고 근데 요거는 악의죠. 사실 악이고 취재도 부족하고 진짜 네. 악의적인 게 학교에서 그 교육청이나 학교가 수업일수 학기 초에 계산하고 연초에 계산하는 게 얼마 철저한데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의무급식이 주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캠퍼스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 애도 의무급식이 당연히 있고요. 네. 뭐 심지어는 우리 디지털 단지를 가봐도 머리 나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의무급식을 때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붙습니다. 행정 한 사람이 반드시 붙어서 급식 날짜 수량을 계산해서 그 다음번 거를 예측하는 자료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 아주 적게 먹거나 그럴 일이 없는 날을 체크해가지고 일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네요. 그 일은 거의 대리가 하죠. 이 같은 이유로 많은 학교가 정상 수업이 이뤄지는 시기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 C고교의 최모 교사는 수능 이후에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멈추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납득하기 어렵네요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적었을 수 있네요. 아, 그러니까 기자의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은 그러니까 기자는 아 납득하기 어렵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 그러면은 선생님은 딱 한마디만 했을 수도 있어요. 너 뭔 소리야?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한 번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없어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죠. 아. 무상급식에 대한 특히 고교 무상급식의 확대를 반대하는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2학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때는 막 예산이 부족해서 갑자기 학생들에게 밥을 못 주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걸로 굉장히 계속 맹공을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일단은 제도라는 거는 한번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맞추게 되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자님. 네. 아니, 처음에 경상남도에서 어르신 저 틀리하고 임플란트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맹폭이었어요, 언론들이.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사업액 안에 집어넣죠? 네. 그럼 꾸역꾸역 맞춥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수능 후 고3 교실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무상급식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고3 학생에게 정상적인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168일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간을 5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 좋은 계획이고요. 이게 맞잖아요. 학업일수가 190일인데 무상급식을 168일만 한다. 네. 수능 본 고3들은 주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왜 이게 차이가 나냐, 차이를 줄이거나 없애자라는
얘기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 네. 기간 5일 더 늘리는 것도 뭐 예산 확충해가지고 늘리는 게 아니고 그냥 수업일수 계산하니까 오히려 더 필요해서 늘리는 걸걸요? 네,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수가 워낙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맞아요. 그것도 예, 중요해요. 예, 8.3%씩 줄어들거든요. 해마다. 아, 왜냐면 네. 고등학교는 의무 진학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더 적은 예산이 들어가게 네, 돼요. 더 적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급식을 보게 되면 제일 늦게 무상급식, 의무급식이 시작된 대구도, 대구시도 지금 여론의 압박이 있거든요. 전국이 네.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냥 충분한 악의를 가지고, 악의가, 악의를 가지고 전에 진행한 무리수. 근데 여기에 댓글이 한 3,800개가 달렸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너네는 뭐지 밥 안 줘도 뭐라고 할 거잖아. 어 당연합니다. 왜 학교 왔는데 밥을 안 주고 보내느냐 막 이러면서 얘기할 거잖아. 막 이러면서 예.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게요 그렇습니다.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보수 정권 보수 정치 쪽에서 이게 이슈가 될 줄 알았어요.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전산자가 오세훈이죠. 네. 이제는 불쌍해요. 근데 네. 보수 언론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믿고 있나 봐요. 이거 여전히 싸움 붙여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누굴 보내려고? 근데 정치 이슈로서의 생명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이 기사는 거의 사후경직에 가깝습니다. 네. 완전히 끝나고 고등학교 그 수업료도 이제 다 전면 면제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고등학생 아이 키워보니까 그게 4.4분기잖아요. 4번 내는데 한 번당 45만원이었어요. 생각보다 네.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잘 떠나서 뭐 당연히 내가 세금도 많이 내고 노동을 하니까 우리 애한테 급식하고 그리고 수업료는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국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 게 매년 말에 예산을 볼 때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게 계속해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들어가는 국가의 재원을 팍팍 줄이죠? 그럼 정치 못한 기분 듭니다. 그렇죠. 네. 네. 더 확대돼야 돼요. 교복도 요즘엔 지원이 되더라고요. 네, 네. 지자체에서 교복 지원도 해주고. 지금 경기도에서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제 곧 다 퍼질 겁니다. 네. 첫 세대가 우리 둘째 녀석. 네. 그 고등학교 때 반 몇 개셨어요? 저는요. 15반. 주간이 15반, 야간이 10반. 저는 65반. 저는 한 12반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네. 저도. 문학인 12반. 전 20반. 와. 네. 이거는 세대만이 아니고 한반 예체능. 세대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많아요.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수원에 있는 고등학생한테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길래 반 몇 개 있냐고 물으니까 4개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리고 거의 다 그렇대요, 요즘에. 중요한 건 한 반에 몇 명이냐인데 지금 우리 둘째 중2 되거든요. 한 반에 24명밖에 안 돼요. 네. 저희는 50명. 그러니까 네. 저희 때는 50명씩 열 몇 반이 있었는데 지금은 20명, 25명씩 4반 정도가 평균이래요. 그 정치의 대의를 보자고요.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라의 부가 늘었어. 애들 공부하는데 돈 써야죠. 애들이 지금도 막 그 한 반에 60명 있는 데서 밥 엄마 아빠가 해주고 그런 걸로 다니고 원하지 네. 않잖아요 누구도. 아니 당장 저는 지금 방학 기간인데 애 밥 해주느라 12시 40분 이전에 아무것도 못해요. 네. 오늘의 기사들이었어요. XSFM입니다. I D W K